대통령! 여러분, 더워서 기운을 못 차리겠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전쟁 중에 있고 우리는 전사입니다. 맞죠? 전쟁 중에 전사한테 날씨가 덥다고 쉬어도 되고 날씨가 춥다고 쉬어도 되고 내가 하고 싶으면 전쟁하고 하기 싫으면 쉬고 그렇습니까? 여러분들 앞에서 더워서 힘들다는 말 한마디 하기도 서청대에 계시는 그분 생각하면 입이 안 떨어집니다. 우리는 전쟁 중에 놓여있는 우리는 쉴 새도 쉴 자격도 없이 앞으로 승리만을 위해 전진해야 합니다. 문재인 정부가 종전 선언을 서두르면 김정은한테 유리하다. 그래서 그러면 안 된다. 하고 그것도 동맹국 대사가 첫 기자 간담회에서 한 말이 이 문재인 정부가 한없이 서두르는 종전 선언에 대한 경고였습니다. 미국의 고든창 아시아미 핵 전문가 고든창 변호사
건강하시길, 우리가 승리해서 그분을 구출할 때까지 부디 강건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